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구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볼 내용은 이번에 치렀던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되겠는데, 자, 이번 시험 이제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바로 수능과 직결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었어요. 절대평가답게 이게 어려우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렇지만 먼저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험 문제가 딱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다룰 뭐 신문왕이나 영조의 균역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등등 중요한 주제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온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평가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한국사 소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에이 쌤 시험 쉬운데 무슨 말이에요? 뭘 끌어올려요?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한국사를 정말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알아야 하는 것만큼은 알아라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사가요 그래도 주요한 내용 자체를 절대 빼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하자 위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 주요 문항만 같이 골라서 볼 것이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를 좀 배제하면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주요 문항을 보면서도 이런 건 무조건 나오는 거다 이런 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우선은 가장 먼저 다룰 문제는 신문항 문제예요. 자, 우리가 사실 1번, 2번, 3번은 좀 건너뛰는데 문제가 쉬워서 그렇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시험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쌤이 늘 그랬죠. 통일신라가 나오면 신문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신문왕은 통일신라의 단골 주제예요. 여기 보니까 자, 구주 오소경을 정비하라 그랬죠. 그죠? 자, 구주 오소경은 자, 신문왕이 통일된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자, 구주 주가 아홉 개잖아요. 그죠? 이게 통일된 국가다 보니까 이제 신라 땅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옛 고구려 땅 세 주, 그다음에 옛 백제 땅 세 주, 옛 신라 땅 3주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개 주를 만들어서 뭔가 아홉 구란 숫자가 통일 완성체를 의미하거든요. 완성된 신라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이 신라의 지방 제도예요. 자, 이거 말고 이 신라가 신문왕 시기 또 완성한 게 뭐가 있냐면 구서당 십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구서당 십정은 이제 구서당이 중앙군이고요. 십정이 지방군이에요. 이렇게 뭔가 중앙군을 만들 때에도 아홉 구자를 넣어서 통일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걸 말고도 국학 설립,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신문왕 자체가 이 나라의 전반적인 왕권 강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자기 장인이 일으켰던 김도래 난 이런 것도 아주 철저하게 이제 진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골라볼까요? 네, 국학이요. 아까 방금 신문왕이 만든 최고 교육기관이 국학이라고 했죠, 그죠? 자, 답은 1번 되겠어요. 나머지 공명처업, 이거 언제예요? 이거는 조선시대 후기에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자, 중추원에서 근무하는 관리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고려도 가능하고요. 원래 중추원이라고 하는 건 후대에 더 나와요. 자, 중추원은 사실 우리가 이제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 할 때 자, 관민공동회에서 이런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일제시대에 가서 일제시대에 또 나오기도 해요. 자, 중추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중추원 그러면 절대평가사에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에 자, 제중원에서 진료한다. 제중원은 자, 구한말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병원이에요. 근대 병원입니다. 자, 그리고 형평운동은 일제시대에 등장한 것으로서 형평사는 일제시대에 자, 백정들의 신분상승 운동을 하는 단체였어요. 정답은 1번. 오케이. 자, 선택지가 당연히 너무 신라가 아닌 다른 시대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쉽게 풀렸죠,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신문왕은 단골 주제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평가원에서도 평가원 시험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전반적으로 나오는 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하는 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